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강지인입니다. 바쁜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신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단 저희 정신과 제가 우리 이제 의국 과정에서 여러 선배들도 좀 소개해드리고 우리 교실, 그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오면 정신과는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또 Q&A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에 우리 의국 수련을 마치고 젊은 우리 출신의 의사 선생님들이 뇌부자들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고 또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아주 인기 있게 과정들을 풀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 선생님들은 정신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뇌부자들 선생님 중에 한 김지용 선생님은 책을 이런 책을 냈어요. 어쩌다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들이나 마음의 내면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잘 드러나 있는 책인데, 저도 어쩌다 정신과 의사가 된 사람인데, 이 정신과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정말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저랑 얘기 나누면서 정신과가 어떤 곳인지도, 그리고 정신과 의사의 이 과정들이 어떤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살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의 가장 장점이랄까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의사는 이 질병을 고치는 사람들인데, 이 질병을 접근할 때 정신과는 특히, 각 기관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간으로서의, 병이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또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세상을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리스틱 메디슨이라고 할수 있죠.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부분에 접근을 하게 되는 과라고 할수 있고, 또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을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조망하는 좀더 깊이 있게 삶을 성찰하는 그런 과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렇고 정신과 수련을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온 그 사람의 삶에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삶을 간접적,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치유와 함께 내 삶도 함께 돌아보는 그런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과 삶에 대한 이해와 깊이도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인간의 삶을 다루는 곳에서는 삶의 핵심이 정신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과 의사들이 그 삶을 좀더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고 깊이 있게 또그 삶을 같이 함께하는 이 과정들이야말로 의미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다양한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코멘트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의 질환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신과 수련이나 정신과 의사가 된 이후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동호 교수님 성폭력 범죄자 예방에 대한 지금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국회의원으로 진출하셨던 우리 신혜진 교수님 폭력에 맞서서 많은 일들을 또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사회적으로 특히 통일이라든지 난민, 탈북자 이런 사람들의 건강을 또 함께 살펴주시는 전우택 교수님, 의학 교육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정신과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많은 긍정적 영향력을 또 가지게 됩니다. 저희 선배이기도 하신 이충원 기자님은 정신과 수련을 마치고 펠로우까지 끝나시고 KBS 의학 전문 기자로서 지금도 이제 활약을 하고 계신데, 또 세상의 여러 이제 치유적인 면에서 또 좋은 의학적 정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또 정신과 의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영향력과 함께 우리의 삶은 양육에서부터 우리의 살아가는 여러 철학적인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국민 엄마라는 이제 타이틀을 갖고 계신 우리 오은영 선배님도 국민 엄마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온 국민이 오은영 선생님 모르시는 분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은영 선생님의 이 훈육이라든지 삶을 대하는 이 태도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세상이 또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신과 의국 선배들을 좀 소개했고요. 정신과에는 할수 있는 여러 뭐 과를 택하는 데에도 여러분의 진로가 중요한데 정신과 안에 들어와서 또 다양한 세부 전공과 다양한 삶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앞서 보신 여러 사회 활동을 비롯해서 사회적 역할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독, 정신적 불안, 노인 소화 컨설테이션 여러 가지 이런 치료적인 영역과 함께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분석 그 외에도 요즘은 디지털 헬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양한 방면에 진출해서 그 안에서도 또 다양한 진로들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가 삶의 질이 어떤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우리 정신과 전공의들한테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고서 정신과를 택한 경우에는 조금 힘든 과정일 수 있어요. 정신과 안에는 의국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 의국원들 여기 많이 와 있는데 의국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3차 병원에서 아주 힘든 시기에 분들을 만나다 보니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주 정신적인 혼란 상태에서 오신 분들에서는 뭐 액팅 아웃이라든지 좀 힘든 순간의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이슈도 좀 우리에게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실 때도 이 부분 고민이 많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신과라는 과목을 선택할 때 여러 가치들을 여러분들께서 추구하실 텐데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정신과 과정은 마땅치 않을 수 있어요. 이 2018년에 안타깝게 요 근처에 강북삼성병원에 임세원 교수님이 2018년에 마지막 날 환자분의 칼에 맞아서 숨지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달에 SNS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과가 긴박하고 뭐 참혹한 현실들이 있는 가운데 사실 참혹함이라면 정신과도 만만치 않다. 자신의 삶의 가장 힘겨운 밑바닥에 처한 사람들이 정신과의 입원실에 있기도 하고 이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경험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혹함이 느껴지는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글을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남기셨는데 이분은 이것이 나의 일이다 스스로 되뇌이면서 그분들이 퇴원하실 때 남긴 편지를 모아놓은 박스를 보면서 그런 가치, 의미를 찾고 힘들지만 임상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선택에서는 삶의 질의 가치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살아가는 가치, 이 의사로서의 의미, 환자들로부터의 보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좀 힘들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함께 했습니다. 저희 정신과 의국 생활에서 추구하는 의국에서의 방향성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의사들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최고의 진료 그리고 그 진료를 위한 최고의 새로운 연구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임상과 연구가 함께하는 우리의 과정 안에서 유능한 임상가이자 유능한 연구자, 그리고 이 과정을 지역사회 및 국가에 이바지하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 하에서 저희의 수련 과정은 신촌
그다음에 강남 세브란스, 일산병원, 그리고 용인 세브란스와 함께 교육과 강의 수련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수는 뭐 현황은 교수 17명 이렇게 있고요. 전공의 TO는 신촌 셋, 강남 하나, 일산 둘 이렇게 되고 풀 로테이션으로 진행됩니다. 각자 TO가 어디로 결정되든 저희의 수련 과정은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끝날 때 전체 세브란스 교실의 이름으로 수료장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고요. 각 센터를 제가 조금 소개 먼저 드릴게요. 먼저 신촌 세브란스에는 저는 뭐 정신신체의학을 하는 의사고 많은 전문 분야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실의 주임 교수님이신 안석균 교수님은 정신증을 전공하고 계시고 어린이병원에서 활약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 신촌의 천근하 교수님이 과장님으로 계십니다. 신촌에서는 암병원의 사이코온콜로지 섹션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의학 교육 과정에서도 전우택 선생님과 김민경 교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촌은 다른 센터들도 다이내믹하게 돌아가지만 특히 다양한 환자군들과 또 우리 이 본원, 암병원, 심혈관 재활에 걸친 여러 병원의 컨설테이션이 함께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자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호병동과 오픈병동 두 개를 다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도 다채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촌의 특성상 응급실 환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해바라기 센터와 치매 센터를 같이 나가게 됩니다. 연구도 뭐 컴퓨테이셔널 사이키아트리를 비롯해서 뇌의 유전, 정신 신체, 디지털 헬스 연구들이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에는 지금 김은주 교수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김은주 교수님, 그다음에 석정호 과장님과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특히 브레인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디지털 연구에서는 아주 국제적으로 앞선 연구들을 하고 계시며 머신러닝, AI 시스템,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연구들을 임상과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창업도 하셨어요, 석정호 과장님. 잘 나가셔야죠. 일단 일산병원 소개해드리면 일산병원 TO가 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산병원은 공단병원으로서 표준 진료와 전문 진료 섹션들이 있으면서 보호병동이 특히 여러 프로그램과 함께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납병원도 경험할 수가 있고 지역사회 자살예방센터에 나가는 경험을 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도 연구 지원팀과 함께 또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요. 신의료 기술 연구 등이 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제가 현재 1년차의 직무 기술서를 하나 카피해서 왔는데요. 1년차가 주로 하는 일. 1차 진료, 정신과, 기본, 입원 환자 담당. 해서 뭐 의사소통 능력과 정신과 의사의 기본 소양을 배우고 주로 입원 환자, 응급실 환자.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머리 케어도 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에 여러 직무 기술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읽어보실 수 있게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이게 뭐 1차 진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안전 이슈, 그다음에 공간과 관련된 이슈, 저희한테 이제 중요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한 저희의 자격 요건들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직무 기술서가 연차별로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사인하고 읽어보고 이거에 맞춰서 또 수련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연차 강의는 저희가 아주 베이직한 것에서부터 리서치, 클리니컬, 어드밴스드 과정까지 소규모로 연차별로 단계적 여러 분야를 구체적으로 강의하는 것도 프로그램에서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단계적 구체적 여러분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전공의 울국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공의들의 동영상 한번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4년차 이선아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에 지원하신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정신과 전공의들은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각 연차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각 연차별 선생님들을 만나뵈러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년차 최빈태 1년차 강선영입니다. 지금 바로 보이시는 곳이 저희 정신건강의학과의 메인 병원입니다. 이게 보호병동입니다. 보호병동이고 저희 환자분들이 교육을 활성을 하고 계시고 바로 양측리진입니다. 회의들이 직접 안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와! 좀 인위적인데? 지금 저희는 2년차, 3년차, 4년차 선생님들과 함께 있는데요. 그럼 연차별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년차 때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일단 2년차 김광현이라고 하고요. 2년차 때는 1년차처럼 입원 환자를 보게 되지만 환자분이 조금 신경증이라든지 성격적인 특성이 있으신 분들, 그 노인을 위주로 보게 되는 게 있고요. 거기에 협진 업무가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김은환이라고 하고요. 3년차가 되면은 이제 외래 환자에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번 환자도 보게 되는데, 이제 좀 더 정신병리가 어려워, 중독과 섭식, 문제를 가진 환자들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전공의 권만수인데요. 4년차 때는 제가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걸 더 집중해서 깊이 공부할 수 있고 또 아래 문자 선생님들과 상의하면서 슈퍼비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세브란스 정신과의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건 또 혹시 어떤 게 있을지 우리 4년차 선생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또 정신과 수련을 하고 있으니까 워낙에 그 공부하고 싶은 만큼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자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2년차 선생님들과 함께 상의해 가면서 또 슈퍼비전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그러니까 특히 슈퍼비전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학과 연구입니다. 저는 1년차 손준호, 저는 3년차 김종호입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복은 전공의별로 한 명씩 총 4명의 전공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센터와 동일하게 동일하면서도 입원 및 응급실 환자를 진료를 맡고 있는데요. 치료 과정에 있어 다른 센터와 차이 나는 점은 특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다상현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치료구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점괘성 흥격장애 치료에 VR기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에스케타민 네이자 스프레이 치료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이 부족한 만성공포증 환자나 아니면 자살 사고가 심한 환자들에게서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코에 스프레이를 주입하듯이 약물을 코로 주입시켜서 반응을 관찰하는 치료입니다. 강남세브란스의 수련은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면담, 최신 치료기기 등 다양한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보람찬 수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복입니다. 저는 4년차 강민재, 2년차 이강태 전공입니다. 일산병원은 연차별로 2명씩 총 8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산병원은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산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외래 환자, 흡진 환자, 응급실 환자 등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일산병원도 큰 틀은 신촌이나 강남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외래와 입원 치료 중에 신촌이나 강남과는 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산병원에서는 강남과 마찬가지로 만성중형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 4회 낮병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2년차가 낮병원 담당일을 맡아 하루 한두 시간씩 그룹치료, 정신건강진료, 개별회진 등을 진행하고 교수님과 상의하에 투약 조절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급성기가 끝난 뒤에도 재활을 통해 사회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산병원에서는 병동 내에서도 다양한 액티비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실 회의, 치료, 미술 치료 등 간호사 선생님들과 사회생활기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공의들이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외래에서는 조현병, 공황장애, 수면장애, 강박증에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인증증 치료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병원에서는 ECT, 즉 전기경련요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촌, 강남, 일산 각각의 센터에서 훌륭하신 교수님들 지도 아래 다양한 질병군의 환자
방법들과 다양한 치료 기법을 경험한다면 보람찬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훌륭한 정신과 의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 정신과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 네, 여기 연락 주세요 하신 선생님 여기 앞에 있고요. 오늘 이 시간 끝나고서 좀 더 궁금한 거 같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반가웠고 앞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현장에서나 온라인에서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정신과 지망하고 있는 인턴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지원을 해야 되니까 어떤 점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싶으시고 어떤 모습을 갖춘 인턴들을 좀 뽑고 싶으신지 그런 걸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경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여기가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저희는 유능한 임상가와 연구자를 키우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어서 그 엑설런트한 어떤 측면이 부각이 되는 거가 저희는 그동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엑설런트함을 그러면 어떤 걸로 평가할 것인가 그게 참 어려워요. 저희도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의 과정 안에서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의 프로덕트면 프로덕트, 성적이면 성적, 그 다음에 인턴의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그런 이제 과정들 하나하나들을 저희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현장 면접에서는 그 과정 그동안 해왔던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 저희가 의사소통이나 공감 능력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면담을 하고 그 부분에서의 어떻게 되면 오랄 테스트 같은 거죠. 그 부분에서의 어떤 성찰적, 의사소통적, 공감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더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같이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떤 기준을 가지는 거가 각자에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할 텐데 그럼 뭘 내세울 것인가? 제 생각에는 지금의 인턴 활동, 인턴 생활도 각자의 역할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인턴의 퍼포먼스를 보였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의학이라는 것이 지식이 있어야 실제 그 지식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 능력에 해당되는 그 수행의 어떤 여러 평가 과정들도 저희는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본원에서 인턴하고 있는 인턴 김은설입니다. 그 면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면접은 이제 그동안은 주로 어떤 정신과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만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본인이 뽑아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주로 진행이 이제 되어 왔었고요. 이번에도 그렇게는 할 텐데 그 이제 그 이슈들에서는 여러 막 그 지식적 이슈보다는 여러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한 것을 적절하게 소통하는 과정들을 보는 것을 저희는 이제 주로 오랄 테스트에서는 이제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이 전공이 수행 평가에 해당되는 그 시험하고는 좀 다른 이슈들을 다룰 거예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하는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좀 더 사적으로도 따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랑 잠깐 티타임이나 가볍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선생님들은 함께 저희랑 따로 조금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